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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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구의 권한으로 하나의 관점으로만 통일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현재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하나의 역사관만을 올바르다고 강제하는 시대 역행적인 시도입니다. 하나의 역사관으로 역사 쿠데타를 시도하는 대한민국에 잔재하는 모든 친일, 독재 옹호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역사라는 게 어떤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제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어떤 의견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학문에 대해서. 근데 그걸 갖다 지금 회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반대하는 것 같고 역사라는 학문 자체에 정치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학생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대학의 역사 교수들이 이제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꿋꿋하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아주 결연한 의지를 처음으로 이렇게 확실히 내보이셨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시는지 정말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신지 정말 대목입니다.